여러분 안녕. SS 광고 유명템 속성 리뷰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정말 핫한 템들만 모았습니다. 출발. 현 시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 백. 디올 샤넬도 아니요, 에르메스도 아닙니다. 2.99달러 트레이더 조 에코백이에요. 이거 요즘 진짜 난리 이런 난리가 없어요. 오픈런을 새벽 7시부터 트레이더 조 마트 앞에서 하고 구매 제한 수량까지 있어요. 그리고 54만원에 막 10달러도 안 하는 거를 54만원에 재판매를 한다고요? 정말 양심도 없다 너네. 그렇게 판매를 할 정도로 엄청난. 왜 그런가 봤더니 미국 젠지들 사이에서 요즘에 스탠리 텀블러가 되게 유명이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꾸미면서 텀꾸를 하는 거지. 근데 유독 여기다가 막 키링도 달고 색깔이 또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기본 파란 컬러고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있거든요. 나름 또 모으는, 컬렉팅하는 또 그런 맛도 있고 이래서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리고 얘 되게 실용적이다요? 원래 더 인기가 있었던 건 이거보다 작은 사이즈인데 그거는 8월, 9월에 다시 재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얘 이렇게 크잖아. 인정사정 없는 크기 일단. 안에가 어마어무지합니다. 52cm 가로에다가 37cm 정도 세로니까 엄청난 크기. 그래서 얘를 여행용으로 갖고 다니실 분들이 많은데 캐리어에다가 위에 얹어가지고 여행도 많이 가시고 기저귀 가방으로 좋고 그냥 막 넣어서 여행 가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있죠. 이 공간이 좋더라고. 손소독제며 휴대폰이며 뭐 물티슈며 그냥 자주 꺼내는 것들을 넣으니까 딱 좋더라고요. 아, 인기 있는 것도 이유가 있다. 가격이 그냥 싸니까 2.99달러. 쟁여야지. 커피보다 싸네. 지금 최고의 200입니다. 요즘 핫한 톰 프로그램. 이게 도대체 뭐냐. 최정한, 소희연, 오윤아, 엄지원, 손태영 여배우들이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하는 제품이더라고요. 가격대가 좀 나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8만 9천 원에 결제를 했어요. 아이고 번잡스러워. 그런 말 할 줄 알았어. 기다려봐. 1, 2, 3, 4 이렇게 4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서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툴이 또 있는데 샬레, 도자기 이렇게 나와요. 브러쉬, 실리콘 브러쉬 자석으로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인스타 감성 있어 보인다. 자, 그럼 가볼게요. 15분 광채 케어라고 해서 도넛 광채 케어. 글레이즈드 도넛에 이렇게 광이 막 탕으로 같이 막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제를 13번 정도 펌핑할게요. 브러쉬로 묻힙니다. 양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줍니다. 일제는 각질 케어가 중심이에요. 아하, 바하, 라하, 파하 4세대 각질 성분이 모두 다 몽땅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발라주면 끝나요. 참 쉽죠? 한 2분 정도 지나잖아요. 이 젤을 13번 정도 펌핑을 합니다. 이번에는 실리콘 브러쉬 아까처럼 걷어내지 않고 네. 그대로 쌓아줍니다. 씻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하면 돼서 생각보다는 간편해요. 여기서부터는 나이아시나마이드가 고함량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환해지는 게 중간에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산에 노출된 피부를 pH를 맞춰주면서 진정 성분으로 배합을 맞춥니다. 3분 정도 기다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실리콘 브러쉬 다시 꺼내서 평소 바르는 크림 양의 2배 정도를 뜹니다. 크림을 발라볼게요. 도톰하게 올려야 흡수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나중에 붙을 팩이 잘 붙거든요. 최정원 언니가 도넛 세라믹 괄사 그걸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더라고요. 그걸 따로 구매해야 되는데 저는 안 샀어요. 손으로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일정한 압력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4단계 이제 팩을 뜯습니다. 제가 쓰면서 이 팩이 너무 좋아서 얘는 따로 사고 싶더라고요. 초방막 시트인데 건식 시트예요. 파란색 면을 떼주면 하얀색 시스가 나와요. 그러면 떼준 면을 붙입니다. 아래쪽도 동일하게 붙여줄게요. 약간 들뜬 부분 같은 경우는 실리콘 브러쉬로 살짝 눌러줘도 괜찮아요. 밀착을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얘를 떼요. 랩핑이 싹 씌워져요. 근데 이런 랩핑 마스크 같은 거 하면은 건조하게 쫙 달라붙는 게 있는데 보습 성분들, 그 영양 성분들이 잘 가둬져요. 모델링 팩 같은 느낌? 다 됐습니다. 떼어보실게요, 고객님. 원래 쓰던 피로프팩 같은 느낌을 상상하시면 안 되고 얘가 말랑말랑해요. 뻣뻣한 재질이 아니에요. 대박인데? 아까의 부정적인 생각이 좀 사라지는데? 기다려봐요. 인간 탕후루. 와, 광채가 진짜 나는 거예요. 각질 관리, 진정 pH 밸런스 관리, 보습 영양 광채 관리, 그리고 나서 닫아주는 밀폐까지. 이거를 풀코스로 15분에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정체성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번잡스럽다. 아, 나 이거 사놓고 이거 할까? 한번 뜰까 싶었는데 벌써 두 번이나 쓴 거예요. 이러고 피부를 보잖아요? 하게 되더라. 다음날이 돼도 시간이 흘러도 속건조가 없으면서 광채가 좀 유지가 되더라고요. 아, 요게 18만 9천 원인데 14만 9천 원까지는 쓸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이 10
13회에서 15회까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팩이 6개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불만입니다. 팩이 좋아서 따로 구매하고 싶을 정도? 최근에 미국 틱톡커들 사이에서 안 쓰는 사람이 없는, 이쁜 언니들은 다 이거 쓴다고, 바로 이 제품입니다. 터치렌즈의 파워 미스트 제품이에요. 쇼츠나 릴스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 저게 뭐지? 호기심을 가질 법한 디자인을 갖고 있죠. 핸드 퍼퓸 미스트라고 하지만 손 소독 기능,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거든요. 청결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인기가 많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패키지가 참 인스타 틱톡 감성이다. 완전 시선 집중. 그리고 이거 케이스도 따로 있거든요. 케이스를 사서 가방에 키링처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쁜 애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고 싶더라. 자, 워터멜론 뿌려볼게요. 분사력도 괜찮은 편.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 향이 엄청 고급지거나 그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박 맛이 아니라 수박 향 맛이 나는 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손속 세제가 약간 끈적이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아니면 되게 건조해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이렇게 싹 날아가고 나면 촉촉함은 남는데 나중엔 또 보송해지는, 적당한 사용감이라서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나는 손도 좀 예민하다, 민감성 피부를 갖고 있다 하시면 요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뉴트럴. 요거는 또 향이 많이 없고 주위 성분이 많이 없는 편이라서 요걸로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바꿔가면서 쓰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선물 돌리기 진짜 좋아요. 요청이 정말 많았던 제품이에요. 리뷰의 주소살 머를 아렌시아. SNS에 광고가 엄청 도배가 돼 있어서 저도 궁금했던 제품인데 카카오톡이라든지 일본에서 이 6개짜리가 진짜 많이 판매가 된대요. 귀여워. 이렇게 떡솝으로 유명하죠. 6개가 미니 사이즈로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그린 이 제품이죠. 진짜 장인이 빚는 떡처럼 막 만드는 그 쫀득한 그런 느낌. 아, 향 너무 좋은데? 하, 그린 향이 너무 좋다. 스위트 아몬드 C가 들어가서 뭐가 이렇게 씹혀요. 많이 자극적이진 않은데 피부가 예민할 때, 트러블 있을 때는 조금 자극이 되더라고요. 계면활성제가 좀 저자극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선크림 정도는 지워지는데 2차 세안으로 풀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세정력이 약간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뜨는 타입이다 보니까 스푼이 있긴 있어요. 근데 스푼으로 뜨는 게 의외로 불편하더라고요. 스파츌러로 얘를 떠요. 그 스파츌러를 또 나중에 제대로 안 씻고 하면은 또 들어가니까 얘가 시간이 되면서 약간 쿰쿰한 이렇게 꼬순내 같은 게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클렌징 기능이며 사용의 편의성은요? 뭐 하나 챙기지 못한 느낌? 근데 힐링이 되잖아요. 봐봐, 향 너무 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향들을 참 잘 잡았네. 인스타 감성을 제대로 담았네요. 얘 그리고 거품도 잘 나. 물 살짝만 하면 거품이 되게 잘 납니다. 여기에 벤토나이트 카올린 성분이 들어가요. 스크럽도 되면서 클렌징도 1차로 어느 정도 되면서 모공 피지를 흡착하는 기능. 그래서 이걸 쓰면 안색이 밝아진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느꼈습니다. 인스타를 보다가 그냥 아렌시아 떡솝은 알고 있는데 쿨톤 세럼? 잡티프리 세럼? 어머! 사안사 색깔 보세요. 옥색이에요, 옥색. 나를 쿨톤으로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이게 3시간 만에 오픈하자마자 완판이 돼서 저도 2차인가 3차에 겨우 구했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피토메르 유명한 그 세럼 있죠? 되게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광이 싹 사라지면서 산뜻한 제형으로 바뀝니다. 나야시나마이드가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고 비타민C가 순수 비타민C로 또 들어가고 알부틴이라고 하는 미백 성분 들어가고 미백이 완전히 몰빵이 되어 있는 성분 배합인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분 아시죠? 펩타이드! 펩타이드가 들어갔어? 아니 이 배합은 뭐지? 국내에서 잘 볼 수 없는 배합이에요. 아 여기 히솝이라는 성분이 들어간다. 프랑스에서 자생하는 식물 추출물인데 이게 항산화에 좋은 성분이거든요. 되게 욕심을 많이 낸 세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름에 쓰기 되게 좋았던 게 산뜻하면서 보습력이 있는데 끈적이지 않아서 아 이래서 좀 인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능성으로 엄청 내가 막 하얘지겠다, 막 쿨톤이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안색을 밝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이 얼마예요? 30ml에 25,900원. 가격 대비해서 올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미백 세럼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궁금해서 갖고 온 제품, 제 인스타 광고에 진짜 도배가 됐던 제품이에요. 로제 인스스에서 봤어요. 또 아이돌 미스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디자인이 요즘엔 이래야 되나봐. 인스타 감성인가봐요. 원래 퍼셀이라는 브랜드가 고순도 고효능 고기능성 브랜드잖아요. 저도 원액을 잘 쓰고 있는데 미스트 앰플이라고 해서 궁금한 거예요. 성분을 봤더니 효유 성분 들어가요. 그리고 우유, 지질이 또 들어가고 피부 저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거든요. 장벽을 쳐주면서 분사력이 좀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저는 이 정도면 괜찮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뿌리라고 하냐면 화장 전에는
정면에서. 화장 후에 밖에 나가서 수시를 뿌려줄 때는 사선에서 뿌리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그런 게 있잖아요. 미스트의 1세대들은 오일 미스트, 광 이렇게 반질반질 내주는 거. 2세대는 또 크림 미스트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무겁단 말이에요. 모공을 막는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끈적이지 않으면서 오일 번들거리는 광이 아니라 수분광으로 코팅막을 싹 쳐주는 느낌. 모공을 쪼여주거나 그런 건 아니더라도 밖에 나가서 충분히 픽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그런 건 있어요. 갖고 다니는 미스트 같은 경우는 보이는 부분 또 중요하기도 하고 빨리빨리 꺼내서 빨리빨리 분사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쓰기엔 좋은 제품. 요즘에 뭐 TV를 많이 안 보긴 하지만 TV에서 엄청 핫한 우리 엄마 핫템 난리 났대요 지금. 요즘에는 이렇게 되게 간편하게 나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루에 한 포씩 딱 먹을 수 있게 나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예전부터 레몬 좋다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않았어요? 디톡스로 되게 유명하기도 했고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사과에 37회 정도? 항산화 당연히 좋고 면역이라든지 피부에도 좋습니다. 레몬을 먹을 때는 레몬즙도 중요하지만 레몬 껍질에 좋은 성분이 정말 많아요. 레몬 껍질 채로 먹어야 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껍질까지 먹을 수 있는 유기농 레몬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시원한 물에 한 포, 한 포에 레몬이 껍질 채로 한 통이 다 들어갔어요. 아니 근데 레몬은 싹 베어 물었을 때는 엄청 막 시잖아. 근데 이거는 괜찮은데요? 못 먹을 신맛 아닌데? 시긴 시다. 이런 과채 주스를 고를 때 NFC 착즙을 고르셔야 돼요. 여기 써있어. 이 마크가 있으면 착즙인 거예요? 네. 요즘에 선택 권한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이거 먹어보다 저거 먹어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준을 세우시고 건강에 필요한 걸로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름에 먹기 좋긴 좋다. 물처럼 레몬수 먹으니까 이태리 가면 다 레몬수 주잖아요. 사람들이 갖고 다니면서 소주에 담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소주랑 같이 뭔가 숙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탕후루가 가고 두바이 초콜릿이 왔다. 아 이거 어떻게 구했어요? 현대백화점에서 팝업을 하는데 2시간을 기다리면서 어떻게든지 먹고 와야겠다. 와 진짜 이거를 2시간을 기다려서 겟을 해왔는데 일단 가격이 너무 인정머리가 없어요. 이 두바이 초콜릿 하나가 24,000원이거든요? 근데 보냉백이 1,000원이에요. 쇼핑백은 700원입니다. 그거 다 따로 내야 돼요? 예, 그래서 25,700원을 사면서 이게 맞나? 보냉백 1,000원 너무해. 나 이거 안 버릴 거야. 데저트 잼스 두바이 초콜릿이 예전에는 바삭한 버전이랑 말랑한 버전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말랑한 버전이 인기가 없나 봐요. 그래서 바삭한 버전 하나만 남겼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 정품 두바이 초콜릿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재해석한 두바이 초콜릿이죠. 보세요.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두바이 초콜릿의 매력인데 카다이프 면이라고 해서 중동에서 먹는 그 얇은 국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안 들어간지 아세요? 면을 못 구해서 수급이 안 되니까 그걸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코코넛으로 약간 추정이 되는 바예요. 그리고 피스타치오는 이렇게 피스타치오 보이시죠? 바삭바삭한 느낌이에요. 1,000원짜리예요. 초코가 진해서 피스타치오 맛이 잘 안 나요. 근데 바삭한 식감은 좋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두바이 정통일까? 라는 거는 의문을 갖습니다. 뭐? 이게 맛이 없을 순 없다? 내가 25,700원 해가지고 이걸 먹었다는 거에 약간의 현타가 있을 수 있다. 총평! 천지가 개벽할 만한 맛은 아니다. 리뷰의 주소살은? 계속됩니다. 궁금한 제품 있으면 댓글로 뭐 리뷰해주세요. 마구마구 달아주세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